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 이 네 분의 후보 지금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제 왼쪽에 두 분의 후보, 오른쪽에 두 분의 후보가 앉아 계신데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네 분의 후보가 직접 사다리 타기라는 참 고전적 방식을 통해서 발언 순서와 좌석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부터 소개드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1번 이재명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2번 문재인 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3번 최성 후보.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4번 안희정 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토론의 진행 요령 잠깐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 이제 모두 발언, 그 다음에 공통 질문 한 두 개 소화하고요. 주도권 토론, 오늘 토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 짤막한 공통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생방송 중에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보내신 질문 가운데 하나를 또 선택해서 그건 지금 어떤 질문이 올지 저도 모르죠.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 발언 시간,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아마도 지금의 시대정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어떤 소명, 이런 부분을 밝히실 수 있는 기회 같은데요. 시간은 2분이고요. 1번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참으로 원하는 새로운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합니다.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그야말로 해체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려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소위 정경유착, 부패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들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 길은 참으로 멀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약속을 하지만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은 그가 과거 살아왔던 삶 그 자체, 그리고 그가 공직자로서 했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또 그가 가진 철학과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한번 한 말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서,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서 제 태도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그야말로 천금처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공약들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엄선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가치가 뚜렷하고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고, 그리고 작은 성과나마 만들어왔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유산, 그가 가진 세력, 그가 가진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가진 실력과 능력, 실적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재인 후보, 역시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끝나지 않았고 특검도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 당 경선 토론회를 시작하게 돼서 조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려는 그런 노력으로 좋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교체, 정치교체, 촛불혁명의 완성 모두 정권교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를 뽑아야 합니다. 보수가 총결집해도 또 무슨 공격을 퍼부어도 이겨낼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준비가 덜 됐거나 검증이 안 됐거나 흠결이 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1번 타자를 뽑는 일입니다. 1번 타자의 역할은 무조건 출루해서 2번, 3번, 4번 타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타율이 높고 출루율이 높아야 합니다. 홈런도 치지만 삼진도 많이 당하고 타율이 낮은 타자는 1번 타자 감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 한 명의
필승카드 저 문재인입니다. 저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또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대선주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반드시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시고 저 문재인과 함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번 최성 후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은 잘 알겠는데 도대체 최성 고양시장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잠시 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 최성은 빛고을 광주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노무현 정부 국회의원을 거쳐서 현재는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가는 100만 도시의 재선 고향시장입니다. 내 손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일구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 최성은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에서부터 IMF 요요한 환란 위기의 주역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적자로서 상대적으로 쉬운 길이었던 고향인 광주에서의 출마를 포기하고 단 한 명의 연고도 없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지역감정 타파와 한반도 평화장착을 위해서 그동안 모든 열정을 다해왔습니다. 또 저 최성은 고양시장 재직하는 동안에 6천억 개 가까운 실질 부채를 갚아서 부채 제로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5조 투자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북핵 위기, 경제 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풍부한 국정운영을 가지고 청렴한 저 최성이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후보 2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희정입니다. 먼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탄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마조마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의 이런 토론이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혹시 누가 될까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보 외교 등 나라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토론에 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 분의 후보님들 많이 배우겠습니다. 좋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우애와 협력을 잃지 않고 경쟁하는 법을 그 길을 만들어낼 때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보아왔던 그 경쟁, 이전 투구, 발꼬리 잡기, 싸움 이걸로 표현되었던 정치적 경쟁의 그 낡은 모습을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책과 소신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경쟁이 절대로 우애와 동지의 협력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촛불광장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향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호감도, 안정성, 국정의 안정적 운영의 기대감, 저 안희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후보의 출사표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공통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이번엔 순서상 문재인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공통질문 첫 번째 드리죠. 지금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선하는 이유, 여기서 뽑힌 후보가 본선에 가서 다른 당 후보들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통질문의 핵심 질문은 나의 본선 경쟁력입니다. 내가 본선에 이 당의 후보로 나가야 타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 나머지 세 후보보다 내가 이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 점을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저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전체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기관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난국 속에서 국정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실패하기가 쉽상입니다. 저는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국정 경험, 국회 경험, 당 운영 경험, 또 지난번 대선 경험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또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또 국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입니다. 사상 최초로 영남에서, 호남에서, 충청에서 전국에서 모두 지지받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 통합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네, 최성 후보 본선 경쟁력.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진정성과 또 정책적인 내공, 또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제안, 그리고 또 안희정 후보님의 안정감, 아무튼 높이 삽니다. 저 최성 역시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민심의 첫 번째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등이나 이런 데로부터 재벌로부터 검은 돈 받지 않고 정경유착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최적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박근혜 게이트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법자 대통령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공직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정말 일촉즉발의 군사위기, 또 북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준비된 지도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저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또 국회에서 초선으로서 국회개혁 초선연대 이끌고 재선시장으로서 이룩했던 여러 가지 성과를 토대로 해서 촛불민심, 시대정신 받들여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대통령 제가 노력해서 꼭 되고 말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희정 후보 역시 본선 경쟁력. 우리 민주당은 1945년 이래로 대한민국 진보와 개혁 세력의 유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늘 이 분단된 상황에서 색깔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낡은 이념에 의해서 늘 공격당해왔습니다. 1990년 3당 야합 이후로는 우리 민주당은 혼합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은 결국 지역주의 민주당을 혼합에 고립시키고 또한 종북 좌빨이라는 낡은 이념으로 야당을 색깔로 공격함으로써 정권을 이제까지 차지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 모두의 정당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새로운 민주당 플랜, 그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그 지역에서 도지사를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동안 중도 보수와 저와 견해가 다른 많은 국민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훈련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저 안희정에게 많은 국민들이 호감도, 안정감, 본선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이재명 후보 본선 경쟁력. 네,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히 촛불을 들고 싸우시는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권력 담당자의 교체 또는 권력을 담당할 세력의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고 또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을 바꿔도 세상에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역시 무능한 진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경우에는 다시는 우리 진보 세력에게 국민들은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의 교체를 위해서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 중에 이 사회의 불공정과 불합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정치 기득권 또는 경제 기득권자와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친재벌 후보냐, 친서민 후보냐. 친재벌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는 바꾸지 못하고 권력 담당자만 또는 단순한 집권 세력만 바꾸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권 연합 정권을 통해서 우리 야권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은 흙수저인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질문, 개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헌 시기, 정부 형태, 임기 조정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상 3번 최성 후보부터 시작하시고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 첫째, 개헌은 미국식 연방제에 기초한 혁신적인 자치분권의 형태로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헌은 대권 후보나 여의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아닌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형태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지원청을 새로이 신설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민들께 광범위한 권한을 헌법적 수준에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방대학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됩니다. 셋째, 개헌의 형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 형태입니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일부에서 논의되는 이런 임기 3년의 단축안은 현재의 북핵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너무도 짧은 임기이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 등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없이 시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대권 후보들이나 정치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촛불 민심에 나타난 시민들의 이런 의지가 반영된 개헌이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후보 개헌에 대해서. 예, 우선 대선 전 정략적인 어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진즉부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왔습니다. 주장해왔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최성호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헌의 가장 핵심적 골자 중에 하나는 자치분권 헌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분권은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부터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권력의 폐단으로부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작동 원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삼권 분립 그리고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의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당선되어서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회의 합의의 결정에 저는 전적으로 함께 따르려 합니다. 다만 자치분권헌법의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의회와 개헌과 함께 국가개혁의 과제에 대한 통 큰 합의를 저는 유도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일대 혁신을 만들자.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입니다.
네.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헌법은 1987년 과도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오래된 헌법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철진한 옷 같은 것이죠. 현대 사회에 맞는 또 우리 국민적 욕구에 맞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일단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대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또 중앙국가기관 간의 권한이 분배된 분권형 대통령제면 좋겠고 또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서 저는 직접 민주적 요소를 좀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소환이라든지 국민 발언, 국민 투표를 좀 강화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진정 이 나라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안을 제시하고 다음 임기 안에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물어서 개헌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뭐 개헌 특위나 국민의 의견을 감안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개헌 공약입니다. 개헌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정치인들끼리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선 때 후보가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부 형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 조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이 시기에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고 적폐청산은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라는 광장의 요구에 배치된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안희정 후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무려 한 후보당 17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질문이 너무 길어지거나 답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끊어버리거나 그럴 때는 저한테 제지당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지켜야 할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남은 세 후보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은 질문하십시오. 즉 한 번도 질문 안 하는 후보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답변 듣다가 뭐 끊으셔도 되고 그러나 너무 길지 않게 여러 차례 이런 토론을 해보면 좀 긴박하게 단문 단답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듣기에도 좋고 또 후보들 평가하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안희정 후보가 한번 좀 모범적으로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참 어렵습니다. 예. 우선 문재인 후보님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 후배들의 도전을 후배들과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해 주셨는데 정말로 넉넉한 인품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선 정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님 그 싱크탱크와 대선 캠프 선대본 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더군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후보님의 싱크탱크 선대본 이 캠프 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크고 저는 정당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공약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선거의 중심이 적정하다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선대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정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인재 풀을 넓혀나가는 그런, 예, 그런 긍정성이 있다고 드리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후보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긍정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걱정은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정당 활동을 이제 한 30년가차 해오면서 매번 대선 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 대통령제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대통령이 되고 승리하면 그를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들이 당과 정부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 기반한 집권이 아니라 선거운동 때 도와줬던 그 캠프의 조직에 의해서 정당과 국정운영이 주도되게 됩니다. 이건 좀 당연해 보이지만 저는 정당을 기치로 한 집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후보님께서도 공감하셨다면 이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메모드급 경선은 저 캠프나 조직은 사실은 정당에 오히려 힘을 더 좀 몰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는 국민들을 이 편, 내 편 나누지 않고 통합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은 인재 등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재 등용을 폭넓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인재풀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영입하는 인재풀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다른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확보하는 인재풀도 함께 모으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국민들로부터도 폭넓게 추천받고 그에 대해서 당과 또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통합된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후보님 의지만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이 경선 과정에 당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대선 때의 대선 강령과 공약은 당에서 만듭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당의 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에 당이 집권해야 됩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민주당의 집권이 될 것입니다. 안희정의 집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위원회와 열린정책연구원, 우리 당의 연구원에 좀 더 많이 힘이 좀 실리길 바랬는데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우리 안희정 우리 후보님의 통합 또는 포용 뭐 그런 행보를 지지하지만 다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라는 주장은 저는 뭐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당이 이 정책연구소가 충분히 이렇게 발전해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뭐 가능한 이야기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정책들을 서로 또 토론하고 그것을 공약하고 또 국민들 지지받음으로써 당의 정책 지평이 그만큼 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후보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그 개발을 당에 맡기는 것은 조금 뭔가 조금 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선은 후보 중에 어떤 분이 후보가 되어서 그분을 지지했던 세력이 당을 접수하고 다음번 정부를 꾸리는 이 낡은 풍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길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87년 60항쟁 이후의 모든 여야의 대선은 후보 간의 경쟁을 하고 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의 후보가 되면 당을 접수하고 그래서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지난번에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2, 3년 대통령 인기 떨어지면 당에서부터 이미 빈총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권은
그를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의 정권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극복하기 위한 지금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렸단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만들 때 원래 처음에 제 꿈은 그것을 우리 후보들 모두의 공동정책 풀로 만들어서 누구나 그 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당의 그 이 정책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또 지식인들이 또 대학 교수들이 당으로 결합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은 내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오히려 정책 공약 개발 정책들을 더 열심히 개발해서 나중에 후보가 된다면 다른 후보의 공약까지도 다 안고 대표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당 정책연구원에 가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의 철학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존의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저는 점검했습니다. 좀 더 당에다가 무게를 실어서 정당의 집권이 되어야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역대 대통령과 그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당의 정책연구소를 그런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다. 예, 후보님 정말로 저의 충원을 또 저의 이 정당인으로서 오랫동안 이 경험을 꼭 저는 경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됩니다. 그 악순환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 그건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올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 국민을 통합을 이끌어야 합니다. 탄핵 이후에 또 다음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이 다당 체제 내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행 헌법 내에서 대통령의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국가개혁을 놓고 합의하는 연정 수준의 협치 수준을 연정 수준으로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협치 뭐 꼭 필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단독으로 과반수를 이룰 수 없다면 연정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이 차원을 넘어서서 대연정,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대연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씀을 앞뒤를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되시던가요? 연정과 협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 그렇게 대연정을 말씀하시면서 소연정은 가능하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연정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앞뒤를 듣고도 여전히 그 생각이시냐고 여쭤봤던 것은 제 말의 앞뒤가 뭐였느냐면 이 대선 공약과 이 과제에서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의회 내에서 어떤 당하고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 구조 내에서 우리는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연정을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앞에는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늘 달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연정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죠. 지금 독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독일도 처음부터 대연정 했던 것은 아니고 소연정으로 가능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 또는 또 기사당과 기민당의 연정 이렇게 소연정으로 가능했을 때는 소연정을 했고요. 소연정으로 다수파를 이룰 수 없을 때 비로소 대연정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야당들만 제대로 힘을 모아도 과반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선 소연정을 먼저 말할 때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정당입니까? 지금도 탄핵을 반대하고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정말로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면서
적폐를 만들어왔던 그런 정당인데 지금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자유한국당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런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른정당은 가능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바른정당은 가능하십니까? 저는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징표를 아직 찾지 못하겠습니다. 예, 바로 저는, 그 점이 저는 그 점이 맞아 포장만 좀 다르게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이 이제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지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합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승복해야 되는 것들은 누가 반성했는지를 뭘로 점검하시랍니까? 현재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와 헌법적 질서에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지 그걸로 단결하는 거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저는 네. 우리 안 후보님이 네. 너무 이게 통합 포용 여기에 좀 꽂혀 계시다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십니까? 예 협치 네. 필요하고 대화 타입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뭐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하지 예. 않고 야당과 폭넓게 대화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네. 적폐 대상과 지금 현장하겠다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 후보님에 대한 그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의회 내에서 그 누구와도 원칙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대연정이든 수연정이든 현재의 5분의 3 국회 산진화법을 극복시킬 수 있는 연합을 구성해보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우리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죠. 좀 지루하셨죠? 네, 아닙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제 주장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복지 정책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경제 정책이십니까? 우리는 정책을 하나 만들 때 되게 네. 단일한 정책 목표를 상정하죠. 네. 저는 보통은 하나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경제 순환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복합적 그 용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안 지사님 아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세금을 네. 나누어 주는 건 네, 아니다. 네, 공짜로 주는 건 네, 아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 대목에서 영 좀 동의가 안 가고 이해가 네. 안 가는 게 그 예산이 이제 대략 지금 말씀하신 거면 43조 원 들어가신다고 네. 돼 있더군요. 예산 28조 원과 국토보유세 근데 15조. 우리 모두 이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광역 지방 정부를 이끌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 제도 우가 정말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네.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산재급여, 그리고 경력과 여성 출산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 네. 그리고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들과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재정투자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네. 28조 원의 기본소득은 지금 지사님이, 아니,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노인, 네.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아동, 학생, 청년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 고려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노인, 어르신, 아동, 장애인, 보육, 여기 딱 맞습니다. 다음 토론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제의 43조 원이면 우리의 사회보험제도와 그리고 현재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돌봐야 될 기본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하게 높여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그 낮은 급여 보조금을 지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육과 어르신들,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의 그들의 지원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우리의 사대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튼튼히 해야 된다. 자, 저도 답할 기회를 한 10초만 네. 아니, 이건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하고 다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호 후보님, 그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의 그 복지정책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성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명 시장님 아주 청년 수당 등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시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전체 복지 예산이 한 44%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 시계 그런 복지 정책이 있고 저희들은 이런 이 전반적인 복지 나눔 일촌 맺기 또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들의 좀 차별화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대비 효과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은 같은 예산이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보다는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뭐 양자가 병행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예. 최 시장님 다음에 좀 더 제가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지금 17분 주도 질문 시간 이제 25초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은 대한민국의 현안 주제들입니다. 정당을 집권으로 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것인지, 국가 재정을 어떤 순서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인지, 자치분권이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17분 주도권 토론 아주 모범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누가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시는 것도 아마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후보 순서인데요. 네. 역시 좀 모범적으로 네. 조금 더 단문단답형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에요. 우선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제 시간을 써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복지정책 강화정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SOC 투자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방과 서울 간에 또 각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화폐 형태로 28조 원 더하기 15조 43조 원을 지출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신속하게 살아날 수 있을 거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거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저도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제일 큰 이유는 소위 경제 기득권자들, 재벌들의 불공정과 비합법적인 이런 경쟁 구조로 이 다수 서민들,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를 좀 약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또는 뭐 기술 개발자들의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를 키우고 또 그거를 정치 권력과 야합을 통해서 또 보장받고 또 그러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경제의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사실 알고 보면 부패한 정치 권력을 부정한 경제 권력들이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최고의 과제, 우리 촛불 민심이 원하는 바는 부패한 정치 세력 책임을 묻고 정경유착을 끊고 정경유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재벌에 대한 기득권, 과도한 독점을 해체하는 것이다, 또 줄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 과제는 재벌의 독점과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그야말로 보호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억강부약의 정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재벌 개혁을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에게 이익을 주거나 재벌의 부당한 이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또 재벌들과 인적 관계를 심하게 맺거나 이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하나 여쭤보면 얼마 전에 제가 집회 현장에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재벌들의 준조세 16조 4천억을 없애주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16조 4천억 중에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 4천억 정도고 무슨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기는 부담, 뭐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기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법정 부담금인데 이게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지금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해주셨는데 일단 진심이신지 혹시 착오에 의한 게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 준조세라는 의미를 조금 네. 오독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법정 부담금 네.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네.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네.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그런 검은 성격의 돈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도움, 또 청년희망재단 네. 이런 데 출연을 강요당한 도움, 또는 전국 곳곳에 이 창조혁신센터 만들면서 재벌들에게 하나씩 떠안겨서 부담시킨 네. 그런 일들, 과거에 네. 일회재단 이런 것처럼 맞으면 퇴임 후를 대비하는 그런 식의 자금을 요구하는 네. 이런 일들을 못하게 맡겼다는 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준조세의 이제 16조는 그런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 되게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뜻은, 분들도 예, 뜻은 네. 그렇게 분명히 하십시다. 어쨌든 네. 법에 근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네. 이렇게 강요해서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고요. 법정 부담금도 문제가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후보님 제가 질문하는 걸 좀 저도 좀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그 점을 동의합니다. 요 말만 조금 예,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세금적인 성격인데 네. 그렇다면 국회의 그 예산심의 뭐 이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법정 부담금이 그런 통제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후보님 발언하실 때 16조 4천억이라 콕 집으셨거든요. 그다음에 정경련이 계속 요구하는 게 법정 부담금과 지자발적 후원금을 합친 준조세를 폐지해달라라고 하는 게 정경련의 민원사항입니다. 근데 그때 문 후보님께서는 비자발적 후원금 1조 3천억을 못 내게 하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하셨고 16조 4천억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15조 원은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 부담금, 학교 용지 부담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 15조 원을 감면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때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뿐만 아니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고요. 이런 이제 비법정 부담금도 아까 2조 얼마 했는데 저는 네. 아까 그 창조혁신센터를 아니, 알겠습니다. 당긴 저기, 거라든지 네. 이해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네. 생각해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경유착의 준조세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복지 증대도 하셔야 되고 증세도 필요하시다고 하면서 왜 법인세는 증세 대상에서 빼고 계십니까? 법인세 제가 잠깐 이게 안 보이는 방송이라 좀 그러긴 한데 아니, 대표님 후보님만 보시라고 좀 보여드리면 법인세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이 소득세 국민의 세금은 2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우선 그런데 네. 왜 이 법인세는... 우선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알 것은 법인세 증세는 우리가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이라든지 네. 또는 아까 우리 뭐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 같으면 기본소득 보장을 하기 위한 재원 대책으로 이야기되는 것이고 네. 그것하고 재벌 개혁은 다른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또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가 순서가 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서민들이 더 많은 세금 부담하게 되고 부자들이 세금이 줄어드는 이런 식의 조세에 제가 먼저 극심한 불평을 확인 안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각 캠프의 증세 대상을 물었을 때 문재인 후보님과 안희정 후보님은 증세 대상에서 법인세를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이 법인세 증세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딜레마다라고 표현도 하셨고 아니죠. 제가 분명한 저의 공약은 첫 번째는 고소득자들의 이 소득세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액상속세, 고액상속, 고액증여에 대한 세금 법인세입니다. 잠깐만 네. 조금만 더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 단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순수껏 답을 한 것이죠. 그 계산을 부분은 제 공약을 확인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요. 문 후보님이 하시고자 하는 각종 정책에 법인세 증세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언제 기회 되면 계산해 보시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된 거나 말씀이나 법인세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건 사실입니다. 국민이 판단하겠죠.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법인세 실효세율 아닙니다. 높이자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500억 이상 그것도 법인세 증세가 아닙니까? 세율을 올리는 게 진짜 증세지요. 법인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게 증세죠.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치가 5조 원이고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해도 3조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거 단 한 개의 공약도 커버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럼 더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 후보님은 업강부약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이나 서민들보다는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부터 먼저 만나셔서 여전히 대기업 재벌이 한국 경제의 견인차다 이렇게 격려하셨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10년의 힘이라고 하는 중요한 조직을 만드셨던데요. 10년의 힘. 거기 보니까 삼성을 포함해서 재벌 기업들 출신들이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삼성 출신들이 엄청 많던데 이런 것들에다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학수법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네. 그거 혹시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것이 표결에 간 바가 아니,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발의한 일도 없습니까? 아, 저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예.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참여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학수법 뿐만 아니라 잠시만 네 이런 이게 모든 법안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발의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발의는 필요한 숫자만 이렇게 확보되면 발의가 되는 것이고 그 법안에 대한 찬반은 표결 때 이게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103명이 참여하는데 문 후보님은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전에는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당대표 되신 다음에 유구무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다가 과거 삼성에 대한 엑스파일 그 특검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 의견을 가지시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상당히 서민 다수보다는 강자인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신 후보가 아니실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진재벌 후보 아니냐. 그래도 너무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겠죠. 네, 그럼. 우선은 제가 재계 인사들도 당연히 만나죠. 그러나 또 중소기업 중앙회도 방문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노동자들의 포럼도 대규모로 결성해서 제가 참석해서 저의 노동정책을 네. 다 충분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 있게 말씀하셔야지 한 대목만 뽑아내서 재계 인사 만나서니 뭐 이렇게 재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삼성 그 엑스파일 그 부분은 원주류가 국정원 내에서 이루어졌던 도청입니다. 그 도청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서 과거의 국정원장들이 시효가 살아있는 분들은 다 구속돼서 처벌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수사를 하는 그 시기에 특검으로 가자 그러면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반대했던 것이고 뜻값 부분, 검사들의 뜻값 부분에 대한 특검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자료가 남아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서민 다수를 대표하는 그런 후보가 되시고 또 친재벌 후보 이런 말씀 안 듣기를 바랍니다만 정책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질문을 마치고 재계에서는 좀 좋아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촛불 민심 이 또 시대적 과제는 구태 적폐 청산과 새로운 희망적인 나라 공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적폐 청산을 해야 될 시점인데 청산 대상과 손을 잡아서 대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심 지금은 청산하고 새 출발할 때다. 보통의 시기가 아니라 좀 비상 시기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여기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안희정 후보께서도 법인세 증세는 여전히 소극적이신 거 분명한 것 같은데
재벌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철폐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이 재벌, 역시 법인세 증세가 필요한지 안 한지 한 부분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선 그 이재명 시장님과 촛불광장에 있는 많은 그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그 길에 저 한의정도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러한 선도적인 어떤 투쟁들이 이재명 시장님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촛불광장이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늘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의회에서의 그 연정이라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국가의 장기 중장기 재정 계획을 좀 짜서 이런 이만저만 하는데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좀 더 설득을 정부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세를 딱딱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돈이 거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종부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재정의 미래 수율을 잘 파악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 돈 잘 쓰겠습니다. 세금 좀 더 걷게 해주십시오. 이 절차 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저는 재벌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30대 재벌에 무려 770조, 1년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결국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투자할 곳이 없어서 생긴 문제고 내수 경기 부족으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재벌들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들을 좀 덜 쌓이게 하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구매력을 올려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성 후보님께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재벌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적폐의 진짜 뿌리는 과도한 집중 독점을 하고 있는 경제 권력, 즉 재벌로부터 나온다. 그중에서도 삼성 가문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이 과도한 사내 유보급을 좀 줄여가면서 또는 덜 늘리면서 좀 증세를 통해서 정부의 기능을 통해서 재분배, 또 노동자들 보호, 노동권 강화를 통해서 노동의 몫을, 즉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성 후보님은 이제 시간도 한 50초 정도인데 짧게 법인세 증세 문제나 재벌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벌 개혁과 재벌 혁파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약 15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새삼 제가 더 이상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촛불 민심은 재벌 개혁과 혁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육성,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 또 재벌의 혁신을 통해서 그것이 재벌을 해체시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고민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토론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7분 다 됐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무리 짓고요. 안희정 후보는 정당, 또 이재명 후보는 재벌, 아마 이런 중심 축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 주셨네요. 다음 문재인 후보는 어떤 키워드로 시작하실지 궁금하네요. 17분 시작하시죠. 우리 최성 후보님께 질문을 좀 먼저 많이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네요. 우리 최 후보님은 이 남북관계 전문가시죠. 김대중 정부 때 대북정책 이렇게 참여하셨고 의정활동 통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해법을 제시하셨고 지금도 고향시장 하시면서 평화통일경제특구 그렇게 제안하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 고향, 일산, 파주 이쪽 지역은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간의 남북평화기간 동안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주 낙후된 곳이었죠.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 시절에 남북평화가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접경지역으로
개발되지 않은 채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네. 예, 뭐 그에 대한 생각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북정상회담을 할 때 회담 대표였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제가 해외를 가면 많은 해외 기업인들이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희망과 꿈의 도시였고 꿈의 나라였는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해외를 가게 되면 곧 전쟁이 날 것 같다. 어떻게 참 배짱 좋게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안보는 역시 평화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가 바로 또 경제다. 네. 뭐 그렇게 뭐 동의하시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한 말씀만 마지막 드리면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오는 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시장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평화통일경제특구, 통일실리콘밸리, 더구나 850만 평에 해당되는 통일경제특구법을 법안 발의를 해서 우리 이 네 분의 후보 중에서 이번에 만약에 새 정부를 꾸리게 되면 수도권 인근에 천만 평의 땅에 정말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문 후보님께서 뭐 지금은 대세론이시니까 저보다 확률은 훨씬 더 높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뭐 제가 주도적 질의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의 이 공약을 함께 이행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남북 관계에 관한 정책을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방금 이제 그 이 이제 좋은 그런 말씀이신데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압도적인 대북 국방력의 우위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고 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강조하셨던 거 잘 기억하시죠? 네,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 3단계 통일론을 제일 먼저 입안하고 그분하고 함께 만들었던 장본인인데요. 그 이 김대중 대통령의 3원칙, 햇볕 정책의 3원칙이 확고한 안보의 확립, 그 다음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불용,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 정책, 특히 화해, 교류, 또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그 정책이 튼튼한 안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고 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국방비 예산 증가율을 네, 기록하면서 그렇습니다. 국방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게 네.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계속 마지막 북한 퍼주기를 네. 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실제로 대북 송금액을 보면 YS 정부 때가 그렇죠.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네. 이명박 정부가 네. 많았고 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보다 더 적었다.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대목에서요, 문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대북 송금 액수의 차이도 이제 차이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없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에서는, 이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 같은 분들은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높은 지역 중에 하나를 한반도로 꼽을 만큼 정말 일촉즉발의 이런 전쟁 위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안보 비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일 비용 경제적인 어떤 비용으로 보면 이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책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안보에서 훨씬 유능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안보에서 훨씬 무능하면서 안보 장사만 해온 그러면서 정권 연장을 획책한 가짜 안보 세력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께 질을 질문할까요? 제가 대연정에서는 뭐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통합 또는 포용, 뭐 확장, 뭐 이런 그 행보에 대해서는 덕분에 우리 당의 외연이 많이 넓어지고 또 안정감도 생기게 됐다 해서 제가 아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부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정책적인 과제로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아마 동의하시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일자리 만드는 것은 민간 기업이 할 일이다. 시장에 맡길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뭐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이런 식의 지원책을 펼쳐왔는데 이제는 민간에만 맡겨두어서는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현실에 대해서는 역시 또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공 분야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 국민 세금 걷어서 뭐 이렇게 공무원 숫자 늘리고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일자리 정책을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을 보면 역시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라고 역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 후보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예. 우선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 지금 현재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 개수도 좀 부족하지만 일자리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가고 싶은 일자리가 대기업과 서울 일부에만 있습니다. 지방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현재 있는 일자리가 모두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81만 개의 공공분야 일자리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현재 우리의 이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의 대안으로서 그걸 내놓는 것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만으로서 그것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얘기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정부 중심의 이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일자리가 공공부분에서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당연히 네. 벤처 창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당연히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야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실패하고 있으니 공공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저는 후보님이 기억을 저는 제 문제제기를 좀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모두에게 가고 싶어하기 위한 일자리의 이 양극화,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임금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서 현재 있는 일자리 자체가 모두 가고 싶은 일자리를 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분야의 일자리 속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돌봄 서비스라든지 사회적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특히 국방 분야에서도 일부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공공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서비스로 국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논의를 해야지. 예, 그 점에서는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 부분은 똑같은 예, 생각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예, 지적을 한 예, 겁니다. 아니, 뭐 그 부분 뭐 논쟁하고 예, 싶지 않고 예, 예. 제가 확인하라고 싶은 것은 예. 지금 이제 충남 도정을 맡고 계신데 충남도에서도 이 공공 부분에 복지 이런 쪽에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이게 조직이나 총액 임금비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충남도에서도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보다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가진다면 굉장히 많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쟁점이 공공 분야의 문후부님의 공약을 놓고 제가 비판적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저성장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됐다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경제산업 속에서의 노동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질문에 공공분야에 대해서 81만 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피트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공공부분과 예. 민간부분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 국민 세금 걷어서 그렇게 뭐 공공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왜냐면 고용부분 예산이 합계 72조 원쯤 됩니다. 우리가,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맞으면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일자리를 위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죠. 일자리, 세금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항목이 오히려 일자리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 개수를 공공분야 투자해서 일자리 개수를 만들겠다고 대답을 하시니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 대한민국 해왔던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의 패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산업정책인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혁신을 유도하는 것. 두 번째로는 네. 현재 있는 일자리 개수로도 예, 예 좋습니다. 예, 그건 일자리, 공감하고요. 예, 예, 예.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은 좀 공공 부분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 이제는 또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안 올 수 없는데 저한테 또 어쨌든 우리 지금 촛불 전국에서 아주 시원한 말씀으로 네. 또 국민들을 많이 또 대변하셔서 바닥시도모 아사시코요 와 생규 한고지고 예언도 넓어지고 지지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벌 개혁 말씀하셨는데 네. 또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적폐 청산 가운데서는 권력 기관 적폐 청산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본질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게 이게 국정농단의 본질이고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고 검찰이 있고 국정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그 공약을 했는데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지금 시장실을 성남 시민들께 개방한 것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감하시는가요? 문제는 그런 외형들도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국민들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점에 100% 동의하고요. 제가 좀 딴 얘기로 아까 일자리 예산 말씀하셨죠. 저는 일자리 뭐 100만 개도 좋은데 그 예산 80만 개 만들려면 1인당 3천만 원만 잡아도 24조 원인데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신통할 제가 공공부분에서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했는데 그 가운데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17만 개쯤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조 원쯤 됩니다. 네. 임기 중에. 그래서 해마다 4조 2천억 정도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공무원 초임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5년차 7급 5봉 또 경찰 경사 5봉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보장 28조에 그 토지 배당 또 15조 네. 43조 저는 그런 돈 같으면
기본소득 보장도 좋지만 일자리 만들어내면 네. 국민들의 소득이 절로 이렇게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연기에서 만들어서 동의하지만 왜 법인세 인상이 가장 마지막 순위여야 하는지 왜 이 사회 가장 강자인 재벌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 순위를 정하는 것인지가 저는 계속 의문이어서 그 부분 아까 안희정 후보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전체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 대책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그리고 또 네. 고액 상속, 고액 정리에 대한 또 세금 그거 다 늘려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조 원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싸시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우리의 조세 부담률을 1%만 네. 높여도 무려 15조 정도의 결국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쓰다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예비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재인 후보의 17분 주도권 토론까지 지금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최성 후보,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역질문을 하는 진풍경이 또 펼쳐지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화기애매 이 정도 표현하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 최성 후보 17분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최성 고향시장입니다. 이렇게 또 주도적 토론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TV토론 대책팀장으로서 정말 힘든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이루게 했던 저 최성이 이제 후보가 돼서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우선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 촛불 민심, 촛불광장의 현장에서 정말 고3 수능생들, 우리 청소년들의 눈물 어린 분노를 보면서 정말 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사실 두 달 동안 우리 세 분의 후보들하고 뭐 한 번도 이런 사자 면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참 여러 가지 이 자괴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도 사실 이러저런 통로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문 후보님 뭐 탄핵 이야기 하시더니 뭐 당신께서는 좋은 예능 프로그램 다 나가시고 우리는 또 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섭했는데 오늘 또 공정하게 저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셔서 사람인지라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요. 정작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안희정 후보님은 뭐 대화할 때마다 공정 배려하는데 너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좀 배려를 하셔서 질문을 좀 공정하게 죄송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누가 보더라도 원칙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그리고 포용의 정치인, 뭐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평가돼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충격이에요. 왜 안희정 후보가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가진 분이 이 헌재 탄핵 인용을 앞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옹호해 보이는 이런 선한 의지 발언을 하고 또 이 적폐 세력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또 금방 사과를 해버리면 되는데 말실수가 아니다. 자유한국당하고도 이렇게 이 대연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희정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충격에 빠져 있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거듭된다면 한국의 정당 정치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은퇴해 주십시오. 안 후보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말을 누가 하는지 잘 모르세요? 예. 기억났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서 따오신 글이죠? 예. 그렇죠? 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이 오늘로부터 딱 두 달 전 네.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을 이렇게 목전에 두고 온 국민이 지금 분노와 불안 속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인 또 다른 몸통이고 공범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연정이라는 건 연립정부예요. 우리 계속 협치와 대연정, 소연정을 우리 후보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야 뭐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최성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 다음날 우회와 막다툼해야 될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와중에서도 특검법 재연장하는 그 법안 하나를 좀 통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자주 오고 가시면서 대하십시오. 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네,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당적을 바꾸자고 했습니까? 당을 깨자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현재의 여소야대 누가 되든 간에 소수 정당이 되는 집권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의회와 국가개혁의 과제를 놓고 총리 네, 인준이라고 하는 과정 절차를 들어서 네. 의회의 협치 그 수준의 최고 형태로서 연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정당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네, 분들이 네. 김문수 전 지사나 홍준표 지사나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테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쿠데타를 이야기하고 있고 명백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말 거의 헌정 파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정당과 헌재의 심판이 내리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개혁 과제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연립정부를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개혁 과제를 놓고 정당 간에 어느 정도의 코알리션, 즉 연정의 네. 범위를 만들 것인지를 놓고 치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국가 대개혁 과제를 놓고 가장 압도적 다수를 한번 형성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안희정 후보님이 이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동년배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력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그리고 수천만의 국민이 집중하는 건 조금이라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도록 모든 힘을 집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범죄적 사실로 기소된 내용조차도 선한 의지로 좀 봐주자. 그리고 거기하고 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지. 이거는 동네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인간성 좋은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유력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그 선한 의지가 발언되었던 부산대 강연 제 동영상 혹시 최 후보님 네, 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도 그렇게 선한 의지만 가지고 논의되면 네. 실수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전후로 나오는 새누리당과의 연정, 자유한국당과의 연정,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같은 반열에서의 평가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저는 안 지사님께 여쭤보는 부분은 안 지사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후보들이 지금 안 후보님의 정체성이 뭐냐?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후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은 오히려 그런 여론들은 안 들고 계시나요? 지금 대연정, 즉 의회와의 대통령과의 좀 더 협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 현재의 헌법이 작동 가능한 유일한 길 같습니다. 그러나 연합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정당 간에 치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 정당 정치의 원리에 맞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네. 그것 자체를 우리 최성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당에서 30년 동안 이 당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모든 선배님들이 탈당을 하고 철새 정치를 할 때도 이 당에 남았습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 네. 당에서 네. 감옥을 보내도 책임지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 저에게 그 제가 이제 와서 무원칙한 철새 정치 같은 그 네.
의심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저로서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네. 후보님. 네. 탈당의 유무도 문제지만 네. 그 당에 함께하면서 또 당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촛불 민심을 어떤 반영하기 위한다면 오히려 저는 후보님께 앞으로 긴 여정이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민주개혁 진영이 안 후보님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 발언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한 그런 이 어떤 문제 제기와 이 후회를 하고 있는가를 저는 오히려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안 후보님한테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후보 캠프로도 그렇고 10개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제가 이 대연정 관련해서 공개 질의한 내용 못 보셨나요? 10개 예, 못 봤습니다. 네. 10개 항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고 네. 답변을 하는 걸로 서면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입니까? 아니 뭐 앞으로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하나는 우리 안 후보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적자 이야기를 한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적자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적자를 그건 함부로 그 말을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도 김대중 사상 계승위원장이기도 하고 20년을 모셨는데 어떤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임을 이렇게 좀 언급하시는 건가요? 정당인으로서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민주당을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그 충청남도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수하고자 도전합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저 도지사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이 왔어요. 네. 질문이 와서 예, 저는 그 당에 충성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젊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잇는 적자이고 장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거 네 다른 분이 그랬다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주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는데 안희정 후보께서 아까 조금 전 이야기했던 그런 연정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을 포함한 녹색 경제도 계승하겠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조차도 일찍 존중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쟁점인데 국회 비준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이견들이 있으시더군요. 네. 하여튼 저는 그것이 한미 군사동맹의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둔 미군의 은에게 부지 제공 등에 협조를 해야 될 우리의 대한민국의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협상해도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네. 의회나 우리 문제제기는 그것은 심각한 주제이므로 의회에 비준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협정들은 네. 다 국회 비준동의를 밟았어요. 네. 그럼 저는 적어도 DJ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안희정 후보님이시라면 이런 사안이 나오면 그냥 현 박근혜 정부가 그냥 사고쳐서 한 거니까 잘못됐지만 그냥 나는 인정한다 이럴 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좀 꼼꼼한 검토도 좀 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온 국민이 사드 문제나 이런 FT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되고요. 이 정도로 우리 안 후보님 질문 드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네. 역시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결사 반대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결사까지는 안 했어요. 아, 네네. 그래요. 네, 정확. 네, 이제 네. 분위기가 어떻든 뭐 네,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너무 네, 저기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 이랬다가 이제 오늘 또 다시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를 철수할 각오를 하더라도 그에 맞춰 국방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우리 뭐 이재명 시장님 경기도에서 자주 뵈서 스타일을 너무 잘하는데 네. 아까 재벌 논의 때도 그렇고 이런 사드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의 북핵 문제 또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동맹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사드 문제가 가져다 줄 중국과의 관계 그러면서 사드에 대한 해법도 좀 나오고 주한미군 철수도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촛불 광장에서 하시듯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게 될 경우는 사실 이것이 가져다 줄 파장이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드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동북아에서의 안보, 평화, 그리고 번영, 이런 데 대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구상이랄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사드 문제는 이 반도국가 또 약소국가 입장에서 자주적 균형이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원되는 천병으로 역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드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왜 반대하겠어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이것 때문에 중국이 대북 핵개발 또 미사일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에서 뒤로 빠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여유를 찾고 또 예를 들면 미중 간 군사 충돌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잘못 깨어진 첫 단추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봉할 수가 없다. 나는 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네. 제가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고 네, 언론에서도 그 질문은 네, 네. 실제 배치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알겠습니다. 철수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님 많은 질문에 답변의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해해 네. 주시고요. 사드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런 해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헌재에게 법적 판단을 좀 당이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는 새 정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후보님은 못 가신다 하더라도 어떻든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초당적인 방미단이 꾸려져서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FTA 문제 또 여러 가지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이런 데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 미 행정부와의 어떤 이 일괄 타결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그 이후에 중국과 미중 간의 갈등을 우리가 중재함으로써 정부는 너무 지금 레버리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이런 김대중 대통령식의 포괄적 일괄 타결 해법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뭐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탄핵당한 이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대못질을 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밀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그 국회 비준과 외교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서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키고 이렇게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국회 비준 동의는 저도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충분히 비준 동의를 받을 만한 이 요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준 대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평양을 먼저 가느냐 미국을 먼저 가느냐 이런 저차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선 중에라도 이런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미국을 방문할 용의도 있습니다. 답변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네, 질문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한 20초만 마무리. 예. 그 이 국회의 비준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죠. 근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당 차원에서나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 국회의장께서 국회를 대표해서 제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국회 비준사항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예, 있고 예. 또 의장께도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성 후보가 저희가 미리 공통질문을 드렸는데 아실 텐데 사드 문제를 모든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사실 뒤에 이제 30초짜리 짧은 답변하는 공통질문의 하나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들어있거든요. 사드 문제를 30초로 답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분이 동의하시면 그 사드 배치 문제를 저희가 빼겠습니다. 대신에 청취자 질문 하나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사드 배치 문제도 이 따로 한번 생각을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짧은 질문 세 개 소화하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첫 번째, 물론 큰 질문입니다만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상 1번 이재명 후보가 먼저 30초 내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의 골이 깊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이런 갈등 해소 위해 어떤 노력 하시겠습니까? 시작하세요. 네. 보통은 통합과 봉합을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봉합과 통합은 다른 거죠. 현재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청산한 후에 그야말로 새롭게 출발할 때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합의 이름으로 보통 기존의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과의 봉합을 통합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이 태극기 집회도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면 충분히 새로운 길로 수렴해서 새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재인 후보 30초. 저는 뭐 태극기 집회는 탄핵 반대 집회로 좀 표현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 하여튼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들 상처와 분열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전까지 어떤 정치 입장을 가졌던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고 하나의 국민 위에 모두의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 촛불 시민이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 시민이 꿈꾸는 부국 강병의 나라는 참 좋은 대통령이 선출돼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면 저절로 촛불과 태극기는 통합됩니다. 문제는 정의로운 대통령의 탄생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자치정부에서 오직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일해온 저 최성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후보. 예,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유일한 곳은 헌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먹싸움을 할 수도 없고 밤새워서 토론한다고 서로 간에 똑똑한 경쟁을 해도 그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 선거와 헌법이 정신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잘 지키는 일이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워낙 뜨거운 현안이라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준비했습니다. 30초 내에 정확한 정리된 입장을 밝혀주시죠.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세요. 됩니까?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인 노력을 더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저는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 대못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낼 보관과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과도한 보복 조치 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고 네. 중단을 촉구합니다. 최성 후보.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에 수권 정당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의 포괄적 일괄 타결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중국 지도부를 만나서 한국, 미국, 중국 간의 3국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도 제 외교 인맥을 총 가동하겠습니다. 안희정 후보, 사드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미숙함으로 지금 우리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이러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결정이 우리의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G2라고 하는 미중의 국제적 정세 속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답은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지금 예.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봉합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고쳐야 된다면 그게 바른 길이라면 힘들어도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생방송 진행을 듣고 또 보시다가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아주 많은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최성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 30초 이내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됩니다.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30초.